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GM 미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카에 나온 곰신엑스를 시승해볼까 합니다. 대만 카트 앞전에 시승 한번 했었는데, 한카 곰신엑스 감속 개사기입니다. 일단 타볼게요. 근데 참 곰신엑스가 귀여운게 얼굴 보면 딱 와 148 152 와 153 와 뭔데 이거 153 152 151 와 미쳤다 154 와 미쳤다. 그러고 이번엔 그거 부스터 최고 속도를 보여드립니다. 와 이게 90까지 나오네. 와 패도야 뒤로 달려. 야 곰신기니까 패도 뒤로 달려있어. 뒷모습이 보인다. 와 와 귀여워. 와, 야, 방금. 한 번에 역전되는 거 봤어요, 멘티스. 감속이 1대장. 감속이 1경. 와, 한 번에 역전되는 거 봤어요, 형님, 방금. 완망. 와. 와, 저 울렁거린다. 와, 드리프트 한번 하니까 좀. 감속이 진짜 좋아요. 어, 이 정도면 꿀인데? 아이템 자치고. 아니, 아이템 자치고 이 정도면은. 와, 이거 봐. 드리프트 한번 하니까 이쁜데. 아이템 차 맞죠? 이거 너프린거 맞아요 형님들? 좋은데? 그냥 아이템 자치고. 아 아이템 자치고 이정도면 거의 감사합니다지. 실버가 근데 없어서 아쉽다. 오 톡 안해버리기. 멘티스 형 아위. 야 이거 파츠를 박은 것도 한번 시승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지 얘들아? 황마비 형님 계정인데 일단 곰신엑스 파츠가 이제 5774를 옵션을 세팅했는데 기본 곰신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네. 자 지금 옵션이 아무튼간에 150 차이나요. 일반 1도 안 돼요. 맞죠? 가속력이. 그 다음에 드리프트가 750 그냥 노답이죠. 근데 드리프트가 지금 970이 됐고 코너링은 925 나름 뭐 핸들 괜찮죠? 부서 시간이 740이었는데 부서 잘 껴갖고 940이 됐어. 와 야 이거 공신 성공했어. 코너링 빼고 와 진짜 완전 슈퍼가 됐어. 맞죠? 아이템 지금 와 부서 길이 확실히 틀리다. 와 잠깐만 야 아까랑 확실히 차이나. 와 봤어? 와 이 부서 길이랑 이제 각도랑 드래프트랑 와 올라가니까 아무튼 틀리다. 야 박사지 마라. 박사 누구냐. 우와 와 쏘리 아 좀 막혔지만 하지 마세요. 시승하고 있는데
와 이거 출구만 있었으면 나도 파츠 박았대 이거 진짜로. 아 출구가 되게 아쉽네. 와 근데 코너님 봐 진짜. 와 여기 실화지. 와 아 코너님 무섭다. 잘 안 했는데. 아, 막차 축하했지. 막차님, 막차 좋아하시나?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사실 코너링이, 와. 진짜, 대박이다. 어떡해. 아, 파츠 박았니까. 귀엽다. 사실 부서 길이가 확실히 길어졌습니다. 제와스 막차 없었으면 기록 잘 났을 것 같아요. 한 36초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쵸? 출구만 있었다면 곰신에 투자할 마음 있네. 또 막차 있어? 아. 와, 사실 가속도가 좋다. 와, 280대야, 280대. 와, 여기서. 와, 193. 드리프트 감속일 때다. 당신은 드리프트 감속일 때가 아니죠. 4인, 4인 중에서. 4인 중에서 아마 1대장일걸? 바이크 이런 거 빼고. 오. 우와! 아, 차 존나 뒤뚱거리네. 근데 확실히 스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예전에 스톰 SR 시절 때도 그렇고, 감속이 좋은 차들은 안정성이 안 좋아요. 드리프트 감속이 좋으면 안정성이 안 좋아. 파츠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파츠 달아갖고 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정성이 얼마나 안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와, 진짜. 와, 어떻게 하죠, 어떻게. 막 쓰러질라다가 막 다시 안 쓰러지는 그런. 와, 살짝 300 간 것 같은데. 살짝 300 가지 않았나? 와, 살짝 300 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오늘은 곰신엑스 한 카의 리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드리프트 감속했을 때는 4륜 이제 카트바디 중에서는 바이크 제외하고 감속은 1대장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자, 아무튼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슈! Let me hear you say, oh!